전 세계 베스트셀링 신차가 국내 출시를 확정지었습니다. 훌륭한 가격에 페라리를 닮은 디자인과 정말 정신나간 연비, PHEV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부터 솔라루프까지 화제가 되는데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무려 363조라는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기록한 토요타가 연이은 신차 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친환경차로 유명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지각생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토요타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금은 느리지만 확실한 전기차를 내놓겠다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PHEV를 꾸준히 발전시켜왔죠. 오늘 소개할 차량은 이런 토요타에서 특히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프리우스입니다. 하이브리드카를 대표하며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업계 최고 수준의 연비를 자랑 하는 프리우스의 5세대 풀체인지가 국내 출시를 확정지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죠.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신형 프리우스는 전 세대 모델에 비해 전폭과 휠베이스가 크게 늘어나며 전장 4529mm, 휠베이스 2750mm, 전폭 1782mm, 전고 1425mm의 사이즈를 자랑하는 준준형 해치백입니다. 같은 세그먼트의 차량들이 대부분 4300mm대의 전장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상당히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국내에선 아반떼와도 비슷한 크기로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 기존의 4세대 프리우스와는 한 차원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먼저 전면부는 상어의 머리를 형상화해 심플하고 스포티한 실루엣을 보여주며 특히 페라리 SF90에서 본 듯한 D그자형 DRL과 하단 헤드라이트는 미래지향적인 맛을 뽐냅니다. 측면부는 이번 세대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라고 평가받고 있죠. 하이브리드 리본 콘셉트를 따라 프리우스 고유의 한 덩이처럼 보이는 모노폼 실루엣을 계승했습니다. 또한 파워트레인의 변화로 시트 포지션을 낮출 수 있었고 덕분에 루프라인이 이전 세대 대비 50mm 이상 내려가 낮고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더해 A필러가 앞으로 전진한 캐포워드 디자인은 스포티한 라인뿐 아니라 공기역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단에 위치한 날렵하고 각진 라인은 차체에 명암을 주어 허리가 잘록해 보이는 연출을 하고 검은 클래딩과 19인치 휠은 차를 더욱 스포티하고 낮아 보이게 하네요. 트렌드에 따라 변화한 후면은 기존 세로형 테일 램프를 수평으로 이었으며 램프 주변으로 위치한 블랙 하이그로시는 자칫 밋밋할 뻔했던 트렁크면에 넓은 공백을 채워줍니다. 차체 양끝을 감싸는 입체적인 조형은 마치 신형 스프라를 보는 듯하죠. 차체 중앙에 위치한 프리우스의 레터링은 포인트를 주네요.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실내에선 레이아웃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수평적으로 말끔히 잘 디자인된 풀체인지 모델과 이전 4세대 가운데 정렬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아주 편안하고 모던해 보입니다. 가운데 위치하던 디지털 클러스터를 운전자 대시보드 끝단에 배치해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했고 최신 모델에 적용되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됐네요. 여기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등 기본 편의사항도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마치 경주용 차량을 개조한 듯한 스티어링 휠이 매력적이며 50mm나 길어진 휠 베이스를 토대로 준수한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루프라인으로 인해 헤드룸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제원입니다. 2세대 TNGA-C 플랫폼을 기반해 무게중심이 낮아짐과 동시에 경량화와 강성을 모두 잡으며 하이브리드와 PHEV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8L 하이브리드와 2.0L의 하이브리드 엔진 그리고 2.0L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출시되었고 1.8L, 2.0L 하이브리드 엔진은 각각 138마력, 193마력을 내며 PHEV 모델의 경우 최고 223마력, 제로백 6.7초를 기록합니다. 13.6kW 시용량의 배터리와 1.6배 이상 출력이 향상된 전기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72마력 이상 강력해지며 EPA 기준 전기모드로만 최대 71km를 주행할 수 있죠. 이러한 성능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WLTC 기준 리터당 최대 32km라는 경이로운 연비를 자랑하며 국내에서도 30km대 실연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PHEV 기준 솔라루프가 옵션으로 제공되어 연간 최대 1248km라는 주행거리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죠. 세 번째,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신형 프리우스는 올 하반기 PHEV 모델을 필두로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는데요. 일본 현지 가격과 국내 옵션을 예상했을 때 4천만원 중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할인구동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차후 도입될 일반 하이브리드의 경우 현행 모델이 3,300만원 근처이기에 3천만원 중반대의 가격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다소 인상된 가격을 보이지만 완성도와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이번 세대 프리우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프리우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